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네. 읍이고 네. 살짝만 벗어나면 네. 또 완전 고즈넉한 마을도 하고 또 돌담길이 네. 쫙 있네. 이제 올림길 닮은 뒤에 혹시 동명리 마을분 되십니까? 예? 청년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졸업쇼 문두물 마르지 않는 샘 문두물 청년회장님 이거 뭡니까 대체? 보이는 것도 열무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무 뒤에 저 아이고 카메라 감독 아이고 외담 사킬 여기서 이도를 가지고 아 우리가 그렇죠 자연스러운 담이고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형편없는 담이다 퀴즈를 세 문제를 내서 네. 맞힐 때마다 네. 20개씩 물론 본인이 작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 직접요? 새로운 개념의 직거래네요 이야 동명이 마을 처음 좋다 양 날 바싹 추워지는디 김장들은 헙디가 야, 옛날은 양 그 김치 어제 넣으면 두끼기 썰망 김치에 싹 머랑 양 혼잎 싹 먹은 막걸리 헌사발을 쫙 하면 양 신선이 안 부러웠수다 그런데 양 요즘은 양 김치 어제 넣으면 아이들이 온딱 불렁 어제는 아이들이 왕수간게 이제는 강 김치강 어디강 상 먹어불고 비록 먹어불고 권한 양 김치들을 못햄수겐게 아이고 이런 김치하는 풍습이 양 점점점 어서진 데는 한 양 걱정이 됨수다 아이고 이거 무슨 냄새 이거 멸치 냄새 헛금 남수다 아이고 이 마을에 어디 김치하는 생이오다 이거 나가 양 강 김치를 잘 냄치냐 아닌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아이고 이거 냄새 이거 야 이거 좋다 맨날 장조림 뭐 캔이나 뭐 이런 거 이러거나 사다 먹고 아 제발 좀 찌개 좀 보글보글 끓여서 그냥 김치찌개 됐든 된장찌개 됐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응? 내가 맨날 살림만 하는 사람이니까 살림만 해주면 찌개용 다 맛있는 반찬 해드리구나 아니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아침에 6시에 일어나기도 바쁘다 농민사방구처럼 돈이나 잘 벌어다 줘봅사 나가 이쪽으로 거니냐 맛있는 반찬 매일 해드리구다 에휴 남들은 오늘 김장 한다는데 씨. 아유 나 안 먹어 안 먹어 아유 어디로 먹어 못 먹어 아유 어디로 갑수가 이리 와 가자 밥 먹읍시다 빨리 아 어머니 배추도 노랑하게 막 양념 막만 좋게 배추도 저 김치 잘 된 거다 잘 될 거다 합시다 오게 잘 허였지 이게 경은디 우리 놈이 하영 쑥 담았죠 아이고 경아 쑥이 조감직하나 조금 전향은 영하라이 아이고 영음이 막 만족하고 되는데 오늘 막 전단이만 냄새가 전단이 아니야 이거 다 너네 배울 노릇이게 전단이로 듣지 말라이 너 이거 헌내두에 살았디야 어멍성질을 모를 것까 얘야 경보야 얘야 야 어디 귀 막아샤 얘야 아이고 귀 안 막아주다 귀 안 막아서 아이고 환자 오라기에 그 김치를 담가면 숟가무신 소리를 얘 이거 통가지 오라는 거 아니까 예 환자 담을 아이고 하영이구나 어 하영이야 아이고 올린 이처럼 김치 일찍 해놓으니 마음 편하고 좋겨 막 맛좋게 보염지 한번 먹어봅소 이거 아이고, 아이고 맛이라도 줘봐봐 아이고 말 어머니도 준다니만 말하고 맛없고 뽑사 그여 아이고 고맙다잉 아이 막 맛좋은게 이거 맛좋수가 아이고 다행이다 역시 김치는 어머니 손맛이 들어가서 돼요 아, 맞다기에 역시 우리 어머니가 김치 최고라 최고 오. 맞아 우리 집 어머니가 최고라 동명사이 최고여 한다 이처로 나도 잘 배워서 아주
너 밥 좀 하나 줘. 아니 뭐 사람이 와 식당 가시면 뭐 찌개를 하나 시켜 먹던지 공깃밥만 맨날 시켜 먹잖아. 너 호박만 먹는. 야 김치 맛있다. 김치 새로 담았나 봐요. 무슨 사람이 김치는 또 잘 담아. 아유 김치 맛있네 이거 아주. 집에서 먹는지 밥을 맨날 아침 먹는지 뭐. 아 맛있다. 아, 뭐 찌개라도 하나 시켜 먹는 거 국물에 먹자네. 그 김치에 맛. 아 김치 맛있네. 맛있지. 김치 요만큼만 줄냐? 또 빌어가 구워. 조금만 줘. 많이 말고. 아이고, 아 맛있다. 2분 또 고급이네, 2분 또. 이거 딱 두 포기밖에 어? 없어. 이거 애껴 먹자야. 이거 나 줄라고 담아 놓은 겨? 두 포기밖에 안 담았어. 아이고, 늘 지금 신세져서 어떡이야. 괜찮수다게, 아이고. 아, 미안이야. 혼동네 삶은 거. 아이고, 몰라. 진짜 맛있네. 아까 75,000원하고 김치가 15,000원. 뭐 하는 겨? 아이고 혼동네 삶은 거 김치도 갈라먹고 식도 앞에 있어. 그래. 아이 맛있어. 좋아. 아이고 이거 맛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네 그냥. 저 선배들은 무슨 거야?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집안에 편한들 희시냐? 예예 뭐 편의점 잘 있습니다. 예예. 예. 계란 겉들는 건 뭘 고게? 아유 예. 김치요다 김치. 김치. 예, 예. 계란 집이 좋겠 김치도 못 담아. 그 사 먹고. 그 뭐 저기 두 식구 먹는데 뭐 이렇게 담아 없으면 조심 얻어 담아 봐. 아이가 원 김치는 행 먹음직 건디 원 경행 분하게. 예. 계란들아 여기 무사 여기 계십니까 여기? 아이고 하간데 아판 물리치러 병원에 가진 차 기다렴 중이게. 아, 그래요? 예 그냥 아까 편의들 계세요. 잘 다녀오시고요. 아이고, 예, 예, 김치도 예, 예. 김치도 못해 먹고 뭐 인형장으로 뻘쭘도 모르고 저처럼 우리 집에 와시민나 두통이라도 죽게만은. 개미게 개미. 우리 집에 오라 김치 한 통 주마. 개미. 노란 휴가! 오! 아이고 삼촌네 식사들은 했대가? 아니 이제 국수나 설마 먹어볼까 힘줘. 아이고 잘 됐죠. 이거 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각시형 고치했니 김장김치를 담갔거든 맛이. 요거에 국수 먹으면 막 맞출 거구나. 아이고 이렇게 고지고지라는 게 고생이 있구나. 이게 우리 좋게 영차 갖다 좀 잘 먹거라 이게. 이거 미리 어머니가 얘 경로당 가정 갈 거 짐작하연 걔 호금 넉넉히 한 건 아니 맞추게만 드십사. 아이고 걔는 각시도 애껴주고 애기도 애껴주고 부모한테 그냥 효도도 잘 힘드는 게 많은 우리 꼬지 형 생각해 김치 갖다 주니 것도 없는 좋고 고마워. 어수다기. 아이고 어수 뭐 이거 신기해 김치게 이거 또 뭔지. 알았어다기는 나 이거 저 냉장고에 확 담아둔 걔 가끔에 노람 싶어해. 아이고 고마워. 예예. 노심사. 아이고 고마워. 그 저 화도 너무 키게 하지 마라 이제 밥풀 그냥. 예. 삼촌 노람 싶어해. 그렇지. 아이고 먹자나 먹고 아이고 잡고 갖다 주냐. 착하여 왔다 뭐 이게 진짜라. 참, 그 맞벌이고 안 올 수도 없고 좀 큰일이다 큰일이라고. 아이 누굴 탓이야 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무능력해서 그런 거를. 아 거기 저 목구 정신 그냥 나가서 그냥 만들랑 뭐가 없어기. 아 내가 그런 걸 해봤나 손재주도 없고 하여튼 나는 재주도 없는 사람이요. 사부 형님들. 어. 예. 어때 식사는 어때가? 어 어디 갔다 와? 아니 오늘 우리 집에 김치 담가니 어머니가 하영 담그면 김에. 경로당 호금 갖다 안 내던 오래내고는 그거 갖다 드려도 먹읍시다. 착한 김에 이 예. 형님도 호금 김치 드려볼라게. 맨날 우리 집이 거 빌어다 먹음 세게. 아이고 고맙소게. 아이 김치 많아 아, 집이. 하수사게 그 묵은지도 있고 하나니 조그마한 통만 하나 가져온 없어. 아, 예. 잘 됐죠 그래요. 갑 금방 갈게요. 예, 그러면 나 집에 강의 시금에 미리 덜어놓고 오십사 오십사. 부담 갖지 마라 오십사. 알았죠. 형님 내도 오십사 호금 갖다 안 내. 우리 집에는 갑자기 우리 식당이란 게 우리 예, 김치게 예. 그 내년 거 이게 다 대면하지. 곱슬기 잘 기켜낸 속에 걔는 게. 걔나 김치를 안 해도 얘 조금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겨우 나가요. 야, 이게 뭐요? 아이고 참, 이거 드론 아니고 이게 드론 게. 드럼통도 아니고 드럼? 얘게. 나가 원래 이거 저 우리 식당 건물이 높아 보니까 위에 좀 약도 치고. 방역 후고 지내신디. 아 이걸로? 얘기해. 오늘 나가 카메라를 돌아가지고 나가 다른 걸 좀 보여줄게 봅세야. 그래. 나가 누구네 집 김장했는지 나가 다 찾아줄게. 아. 김치통 들렁강 김치 다 먹을 생각만 없어. 자, 봐봐.
자, 보염수가 이거 자 봐봐. 이야. 이들 봐야지 이들. 어, 어, 어. 이그그 내부성이 가지 시켰으니 봐라. 이 딱 이 주행 나가 주행 쫙 했다가 카메라를 딱 이거 행을 해. 쫙. 자 봐봐. 자 봐봐. 자 저기 저 영숙이네. 그래. 김샘숙이 지금 뽑서 저거. 아 그러네. 잠깐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게. 50포기. 50포기. 포기도 뭐여? 다 이거 다 나왔어. 저 새우젓도 육지서 사다 냄새가 지금. 아, 그러네. 굴비도 있네, 굴비. 일단 여기부터 갑자 여기부터야. 그래. 여기부터 가고. 자, 그다음 봐 봐. 저기. 창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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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딘 식구가 한 오난 100포기 냄새가 100포기. 100포기. 야, 이리 가면 그냥 혼 세 포긴 받아올 수 있다. 그래. 김장하는 날은 강령. 아이고 김치는 숙과 영원해도. 아이고 김치 핫딱 먹으게 영원다고 사람들이. 그러려나. 김장하는 날은. 그러려나. 아이고 걱정하지 마. 경행기 혼 네다섯 바퀴만 가면 게 올 김장가. 자 이제 막 담아서 뻘차. 빨리 통 들렁 빨리 가. 알았어. 나 전화 금에 또 예 창. 창식이네 말하는 거 고마워. 나 저 알동네 저 또 어디 알동네 거지 가보거라. 이야 이거 오늘 다 김치구나 다 김치면서. 하하. 빨리 갑쳐! 빨리 가! 성화영님! 성화영 계실까? 성화영님! 예. 아, 어디 가는 어스닥에? 예, 아니, 형님 계신가 해서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요. 아, 김철권 가져가 몹싸.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먹고 돈만 예. 돌려주세요. 예. 아니 그냥 지난 길에 그래 형님 아무나 그냥 뵐라고 이렇게 왔었는데 김치까지 주시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귀한 거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이거 예. 나중에 돈 돌려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유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얘야 천천히 먹으라기 어떤 안경 급하게 먹음디기에 경마당이 얹힌다기에 누게 빼먹지 않는다 막 저도 음식 갔죠 굴로를 하여 먹으라이 예 어머니 솜씨 좋다는 건 알았는데 너무 맛있나요 맛좋냐 예. 어, 경광나 이 동네에서 경아이도 나 솜씨 좋대 아이고 걔는 집에선 밥도 못해 얻어먹은 게 무수가 아이 먹긴 먹는데 이 맛이 납니까 안 나지 아이고 참 괜하네 저 우리 집 자주 없어게서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저 드실 수 있으나 막 자주 하는 식사고 컵서 컵 없어 예 남진 장길 잘 가서 이치로 얻어 먹어도 뭘 하나 얻어 먹을 건지 각시부신 저기 하느냐게 어머니 잘 해주나 내게 너네도 게 잘 먹고 설지는 좀 알라게 무슨 각시가 무시갖고 어머니 솜씨 좋고 잘 해나 냄주 어머니 좀 각시가 잘 해줘 사주 아이고 어머니 잘 해줘 아이고 저도 저기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는 밑반찬도 좋고 김치도 잘 먹고 그랬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철루시 늙으니 경고라졌죠 어떤 거니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오장이 담지 마라 그네 풀어도 한점 먹으라게 아이고 미안하다 아니 미식이 된 새끼가 밥이라도 좀 더 거령하게 아 미안했어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울지 말라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아이고 공연이 거라졌죠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식당입니다. 아, 예, 배달 안 했습니다. 예. 배달 안 왔다고? 중국집이냐? 장사도 안 됐겠네, 지금. 야, 김치찌개 두 개만 포장해 줍사. 찌개 맛이? 예. 지구경 맨날 포장해다 먹으면서 거기 밥 해먹어, 저기 밥 해먹어. 예. 무슨 그 놈이지 반찬까지 그 막 뭐 임수가? 그게 아니고 그 형님 맨날 댕기면 뭐 얻어먹으래 댕기고 우리 집이 왕 김치비라고 하고 동네 사람들 언제 우리 서방 관광업대가? 경해 수사하게 우리 시아방이 관가 손다니만은 아 경하도 나 보기에 좀 떡행경 수사하게 청계 사람 살면 밥도 해먹고 해야지 따가라 여기만 식당일까? 네 아이고 성격 배라와 아이고 포장 안 한다고!
이 김치들은 다 먹어 이거. 야? 아, 먹긴 뭐여 김치지. 아, 내가 좀 우리 집이 저기 김치 없다고 좀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조금씩 준 거여. 동네방네 다 소문내양 다닐세. 형 반찬도 안 해줄 땐 꼭 막 허준내오지 마라. 아, 뭐 반찬도 그런 얘기를 해. 조금 김치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준 건데 뭘 그런 거라고 따지고 우리야. 각시 생각은 아닙니까? 조금은 각시 얼굴에 뭐가 됩니까? 뭘 뭐가 돼? 당신 밥도 안 해주는 여자지. 고마워라. 밥 잘 해주는 여자랑 데려당 삽사 여기. 아주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알았어 그러면. 어? 나 나가서 데리고 살 거라. 어? 전화 안 받으면서 다게 이거 어떤 거래? 아이고 당신 전화도 안 받으면? 예. 이거 나 전화까지 안 받으면요 이 언니 보통 일이 아니고 다게 출근도 안 했다는 하는 거 닮은 게만 이거 어떤 걸 꼬마 심각성이 큰일 났었다 이거. 아이고 김이고 진짜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그 옛날 우리 막 싸울 땐 이 형님 내가 왕 다 몰려주고 계신디 우리도 그만 이성 될 거 남지가 않는데 이거. 아니 그때 안 싸울 일은 알았수가. 그 문수도 그 간당밭 다 그 5억짜리 해먹으니 그 아이들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했수가. 꼭 잊어볼만 하면 그 잊어볼만 5억 9억 그 참. 아니 이 지금 벌어지면 50억 넘어질 거 아니고 한게 알아서게 나 이제 헛공 20이 더 70억짜리 사주쿠라게 그걸 꼭 이제 왕이네 그걸 알았어. 사람 북북일대상. 아우 그 언니네 문제 나왔던 구민이 보게 마시 걔 이 와봐봐 걔는 어떤 거냐면 네. 시디가 아이고 이거 막 전복 중에 전복이 절반이게 전복 잘 다행났어. 아이고야 이거 너 부탁하나니 우리만이 바닥에 들은 간 잡지는 얼마 되지도 아니한 경유도 요거라도 잡아주난만 썸심에 참주름 돈박이난 맛있게 썸서 걔는 냄새가 후시렁한 게 막 좋수다 이거. 아니 걔는 좋게 잡아주는 하지만은 어떤거요 이거 맛있게 돈복이 썸신하네 그냥 어떤 이걸로요 그냥 잘 먹여 사이좋게 또 지낼 생각들 해봐.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이게 죽도 쓸 바에라는 게 허꿈 나 달맘지기게 요라이 먹기 쓰지기 이거 무식해 누게랑 먹고 누게랑 말아 이게 해보라 하겠어는 게 아이고 게 경유도 이거면 강들 갈랑 허꿈식 먹어서 더 맛 좋고 가난 하다 강들 잘 화해해 그 애들 살아잉 예예 이거 먹이면 이거 먹으면 또 싸움 구간객이 그 정성 들어간 거 먹어 온정성 들인 순죽이난 하다 쌉지 마랑 이거 맛있게 먹어이 알았어 나 이걸로 강의해 화해 시키고 다해 아이고 경유도 네.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삼촌네 너무 좋은 게 좋은 거 예예 고맙습니다 예. 마 이거 한 건 간 보라 어떤 맞으시냐? 네. 나 잘한 우린 했지만은 예, 네, 제가 가볼게요. 기요. 아이고 최고다. 진짜 이거 먹어지면 나에 다 하이가 다 되고 해 다 풀어지고다. 경은이야. 예, 예. 아이고 좋다게 경 잘 조탱하면 네 조탱하면 다 좋은 거요. 예예. 예. 아이고 니네랑 절대 싸지 말라이. 예. 사이 좋게 사랑이 예. 사다로 좀 모질했는데. 싸우면 사랑 못할 때 싸우지 말라 이 남의 물이야.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아이고 참 그 안주도 오시고 김치에 만경 막 술을 먹으면 숙하게 예예예. 예, 예. 아 이게 뭐요? 곰탕 유다게 곰탕. 아니 곰탕도 팔아? 아니 유다게 저 형님 오면 맨날 저 반찬도 오시 그냥 밥 먹을 땐 형수가 이거 오면 줄에 맡겨둔 가수다게. 그뭔 말이오? 나 처음 듣는 게 처음이다. 형 걱정하니까. 아니 진짜? 예, 경호 저 부부싸움 하지 맙소게 동네 다 소문난 거. 아 진짜요? 아이고. 아유 맛있네. 아유 여보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뭐라? 여보 미안해. 아이, 어이, 막 힘이 막 난다. 오래간만에 막 곰탕을 먹더니 아이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아이고, 여보 왔구나. 여보. 아이고, 당신 전복죽 먹는구나. 아이고, 이 전복죽에 너무 맞춰 쓰다게. 당신도 혼자 먹었어. 아, 그나저나. 당신 무슨 저 곰탕을 끓여다 이렇게 그냥 갖다 줬어 그래? 무슨 곰탕 마심? 나 안 그러신디. 에이, 뭔 소리야. 써다가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진짜 맘 먹고 하면 솜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디. 아유, 고마워 여보. 그래서 세상에 먹은 당신밖에 없어. 누구나 혼자 먹어봅시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무사냥님 수다. 아이,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수다게. 적당히 뭐 집세야 양양 모자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형님. 이제 이거 김창 김치 막 가정해 놓으면 막 기분 좋구나 해. 그러니까 막 살다 보니까 나 이런 날도 있네. 김치가 막 이렇게 지금 막 행복이 그냥 가득하네 그냥 듬뿍듬뿍이네. 형은 큰 게 맞지. 계절아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가실 때 이거 김치 몇 분씩 가져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왕들 영 김치 해주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양. 예. 아이고 누네들 영 분주하게 허전은 한 수가적에 경허지만은 내년부터랑이. 예. 이처럼 거지 마랑 우리 집이랑 다 거지 하영허영. 예. 동네 사람들이랑 다 누나 주게. 예예예.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아이고. 야, 경허지 마랑 내년부터랑 우리 한 천포기행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어볼래? 그거 좋다. 아, 아이고 성주. 아이고. 아이고 어때요 곱대가? 아이고 김장일 땐 소문 들어. 아이고 고기나 삶아당 주주기니 형이 가지느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장에 목구쌈 잘들 먹어봐. 맛있게 삶아와서. 아니 아이고 아씨 소갓적에 영허용. 아이고 삼촌도 여기 계셨구나. 아이고 잘못 반갑다. 건강할까. 그런데 이 집부터 이거 막 고기 생각 안 하시니 삼촌 너무 이거 일 아줍자 아줍자 삼촌도 그치. 알았어. 아이고. 어머니 이거 한 점 먹어봅소. 고맙다 이 남의 누리야. 아이고 예. 아이고 우리 자기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맛좋다. 아이고 삼촌 이거 솔망우진이나 막 속으로 속았다. 아이고 이게 김치 만들기는 예. 고생했죠. 예. 이게 먹어볼게요. 예. 맛이 어떤 건지. 막 맛좋습니다 이거.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아유, 김치 좋다더 김치 먹을 때가 중이를 잡아 먹을 때가 입이 벌컥 입이 벌컥 진짜 김치 조건에 물어. 이거 진짜 김치 통게 이거 어떤 거 이게 김치 하영 해놓은 게 이거. 아니 이걸 그냥 김치 예 보소. 예. 진짜 아, 거짓말. 아니. 거짓말 안 오다게 이거 보세요. 아니 김치를 그저 빈통으로 연기를 해놓은 이걸 두께 가지고 와. 아니 아까 빈통 저거 하나는 안 되는 말이야. 아니 걔는 이리 와 보소. 예. 와 보세요. 예. 헛. 여기 여기 들어가라 고 여기. 예. 올라 보소. 예 이제 허영. 예. 아이고 병이 이거 들려지가 아이고 못 들룩해라 이거 양 어머님 일어나 꼬치 들룩서 양
거기 뭐 들었어가? 이디 김치 맛이. 아무것도 안 든 거 닮은데. 아이고 김치 하향 들었어다. 걔는 배열. 아 힘도 들었어다 김치 하향 들었는데. 기울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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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노란수가 얘기 노란수가 얘기 다시 다시 침 취해온다 냉장고에 담아다 갖고다 김치찜이 나대로 가져가 아니야 너무 고마워 무거워 예 아이고 그저 갖다 놔줘 저디 삼촌 오늘 하영일 내신 게 영어당 바쁘는 거 아니까 환창만 팔아먹어 아이 너무 크게랑 하지 마세요 감 나 이거 놔둬 갖고다 아이고 고마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MBC 방송국 최고요. 그만 걷지 마. 쓰게 아이고 참. 그걸 따라보면 돼요. 아이고 걷지 마라. 연습을 안 해버리니까 실수됐지만 연습 많이 하게 되면 못할 게 뭐 있어. 아이고 어려운데. 방송 하려면 할 거가? 하려면 허지게. 연습하면 허지게. 시키면 하거라. 무엇이든지. 우리 이제는 저희, 희망이 가졌어요. 저희 집 커라 이 우리 사모님이요. 경은디, 우리 놈이 하영 쑥담함죠. 경아 쑥이 조감직하나 조금 전향형 하라이. 아유 영음이 막 만족하고 되는데 오늘 막 전단이만 냄새가. 전단이 아니에요. 이거 다 너네 배울 노릇이게. 전단이로 듣지 말라이. 너 이거 헌내도 왜 사란디야. 어멍성질 무릎할까?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아들 불렀어 이름 뭐? 경보 얘야 경보야 얘야 야 여기 귀마가샤 얘야 얘기 이치로 영 떳떳한 게 끓여가면 떳떳한 거 영 소금에 들어가면 막 확 속도 풀어지고 화해가 됨지 거부다기 니네랑 절대 싸지 말라이 예. 사이좋게 사랑이 예. 사다로 좀 모질했는데 싸우면 사랑 못할디 싸지 말라이 나 예, 외물이야 어머니. 예 어머니 일단 나 꿈 없죠 또 모신 거라 나 꿈 아이가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어멍 닮은 어멍이 형 살래를 지금 나 그냥 봐 살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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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오늘 해보나 어때 먹고 허여보난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MBC 참 피디어분들량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막 잘했디다. 이제 학원 댕겨놨 때가. 기분 좋아. 연기 학원 댕겨놨 때가. 아이고 학원이나 만하게 하는 대로 그냥 해죽이게 테레비 보면 허여 놔뒀단 게. 아니 대사도 외운 것도 금방 외우고. 아이고 너무 고마워. 나 영광이라 진짜. 아이. 이제 강박 자랑 없어요. MBC 이제 저 드라마 주연이었더니. 어디? 예. 자랑하고 텔레비도 MBC만 보령하고 말살라서 경희야 시청률 오를 거 아니가. 계좌에 MBC 리모컨으로 MBC 다 켜놔. 나 알아진 대게. 아니 라이터로 리모컨 불 붙여 없어. 걔가 다시 돌리지 못하게. 예. 어 귀여워. 예, 돌리지 못하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잘놈아이 예. 걱정 말라. 소가수다, 형수. 대고 대고. 우리 어멍 소가수다. 예. 아이고, 고맙다. 예, 박수. 아유 진짜? 예, 경호 저 부부싸움 하지 마. 쓰게 동네 다 소문 난. 아 진짜요? 아이고. 아유 맛있네. 아유. 여보,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아이고, 요즘 이거 저 미세먼지. 아이고, 깜짝이야. 미세먼지 봐. 머리 각시냐? 이거 머리. 미아까 이거. 나 떨어집니다. 웃기지 마세요. 이거 연상이냐? 죽지 마라. 8살 연상이구나. 아이고 그다음에 말하는 거야? 아니 이거 그림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야야야 너 이리 오라. 연아야 한 번. 어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잘 봤죠. 이리 잡고. 재민. 아
들어간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부대장 고방이신가? 아니 저기 가볼래나는 고방이신가? 아니 저거 드론 올라가거니 촬영된 데는 하고 촬영된 데는 아이고 또 드론 도 안 아닙니까? 아 드론 저거 내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거든 요 카메라로 이 쫙 올라가거니 이제 하늘로 올라가 찍을 거랬나 그냥 고바사 했다 네 경이 고바구라 성깔 있는 거 시우다 평소에도 성깔 있어봐요? 예, 성깔 있어요. 오늘 하여튼 잘 해봅시다. 예. 예,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돼. 예. 집에서 신랑한테 하듯이 예. 하시면 돼. 막 화나 있는 성깔 한번 부려보세요. 이놈의 서방은 무슨 역? 집이도 잘 안 들어오고 술만 처먹음 시 많이 해보신 솜씨인데 주말하지 않으세요? 많이 해보신 솜씨야 실제로 들어가면 떨려고 못해 아니 안 떨려요 괜찮아요 어제 너무 떨린 게 아, 못 떨려요 그거 저 나가 보기 딱힌 경인 수다기 그거 좀 집에서 해먹고 경해야지 우리 시야 두시가 우리 시야방이니까 시야 그래 이만 내가 너 시자방이다 이만 여기만 식당인 줄 알아? 에이씨 거기서 보장 안 해 씨 무슨 웃으면 안 돼 거기서 그냥 매도 와 여기만 식당인 줄 알아? 시작 그놈 밥이 못 샀니 진짜 하나 벌어다 주는 건 어심한 이해해준다 회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악역을 맡아서 해. 막 악역 나 이거에 막 배역이 기분 나쁘고 영어전 안 할까? 아니요다 이거 시원하다. 시원해. 그냥 속에 있었던 말을 쓰는 거예요. 맨날 허던 습관이니까. 맞아. 허던 저 집이 사람이 나시고 이 사람이 나시고. 아이고 우리 서방이 낫지만. 아이고 다행이네. 오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하십시오. 아유 연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저 오늘 처음인데 옆에서들 많이 고생하신 것 같고요. 저 다음 기회도 우리 동명이에 또 한번 하면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출연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먹고 수고하셨다. 동명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새 아이돌 때! 야! 동명님 이 땅값이 오를만 하고 네. 이 사람이 이치록 하영 사람이시니 아, 마수다게 야! 저 밭대 안 갔대가 줄달에 다 사람들 시키고 개나니 아까도 빵을 미리 상온한 네. 우리 오문 먹어볼 이제 모자라카들 먼저 다 먹어볼 텐데 아이고 몇 개나 우유도 외상으로 사고 마십니다. 아니, 몇 개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게임에 진 사람은 우유를 외상값을 물어줘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저 할아버지 팀 대 할머니 팀 할 건데 네. 우리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거다. 예. 시범을 해. 어떤 거는 거냐? 풍선이 지금 막 아파. 예. 이 칩을 놔서 돼. 근데 노탕, 칩노탕 이거 까잡으면 그 사람이 진 거. 네, 봅시다. 자, 나부터 할게. 오늘 우리가. 아이고. 자. 아 저거 터지지 예. 말아요. 오. 뭐라 이거? 이걸 딱 따라락 소리가 나야 돼. 얘. 자. 정이야 미치는 거. 자, 요 정도 채서. 자 그러면 카메라 앞에 보면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리의 진성익입니다. 아 박수. 박수는 잘하는 게 제 특기가 뭡니까? 다 잘해요? 침 노는 것도. 어? 아 옛날에는 저 한의사라는 때가 예. 한의사는 아니라도 새침은 줘놔. 아 새침을 이 새침 주는 게 이게 네.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 그렇지. 개인 그 새도 한 몇 마리 죽여 먹을 때는 아니. 새는 네. 왜 침을 주느냐? 촌에서. 예. 네. 새는 왜 침을 주느냐? 어. 여름 농사 지어가지고 네. 목장에 올리징 하면은. 새침을 줘서 아 그게 튼튼해요 철도 잘 먹고 들었지 자 침을 한수 누시 잡을 거예요 도망은 아무데나 아무데나 네.
옥질러도 되고. 헐. 야, 뭐. 됐어. 자, 이제. 나. 네. 아, 동명이 문영춘입니다. 와! 어다. 누구나. 열로? 예. 아무데나. 아무데나. 예. 아이 됐다. 침을 막 뱅뱅 대화가. 아, 침의 경이야. 삼촌. 아이고. 자, 그럼 두 번째 삼촌. 자리 바꿔 주세요. 네. 두 번째 삼촌. 나 삼촌 저 카메라 보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리 함천동에 사는 김신환이라고 합니다. 박수. 네, 삼촌은 무슨 일로 업대가? 술 농사 일로. 농사로. 그게 새 질러 업대가. 새도 지르고. 김삼촌도 새침 나나? 새침은 안 나고. 조금만. 야, 이 말 듣지 마세요. 야, 이 말 듣지 마세요. 내고. 박수. 저 카메라 보시고. 동명리 장신열입니다. 맨 끝에까지 쭉.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저기 방말 아니 돈 내네. 돈안 내는 거. 자 이제 선수 소개하시죠. 동맹의 칠공주를 가진 아빠 양원일입니다. 7월 얼만 일곱. 자 김민희. 자 우리 저 아버지 기억력 테스트 큰거 이름. 이름 바꿀 없어요. 복희 순이 또 할까요? 아이가. 아, 새로 해. 자, 갑자기 새로 해. 이거 카메라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자, 복희, 순. 아니, 복희, 순. 복자, 복실이, 순옥이. 일곱이니까. 했다, 했다. 하나로. 마구 하나로 하면 되는데. 예. 그냥 꽉 하려니까. 그냥 고라보사. 희순이. 복희. 복자. 자, 복순이. 복순이. 희순이. 아이고, 조용히 인사를. 아니, 지어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소리 일곱. 이상을 그래서 일곱만 입니다. 찔러붙어. 네. 어르고 있나? 아이고 아이 민끄라. 자 새로 성윤이, 서표, 화순이. 아, 성남매. 아이고 쉽다. 소정이 다예요 엄청. 아이 끝까지 가. 자 시작해. 예. 끝까지 가. 화순이 잘 정말. 이거 잘 치고. 성윤이. 네. 해요. 합격. 네. 자 그러면. 됐어. 예, 저 거. 예, 요거. 그냥 바락 찔러붙자 그냥. 여기 뭔가 앞에 있잖아. 바락. 아니야. 그렇지 이게. 네. 그거. 아유, 불가해. 빠스려 불어야 이게. 됐다. 아니 들어야지. 잠깐만 이놈아. 자. 안 들어가서 기도. 안 들어가서. 좀 더, 좀 더. 한 번 돌려. 됐어. 자. 야, 이 큰일 났죠. 재밌다. 청심환 하나씩. 하나만. 돌리지 마, 저기. 아, 됐다. 돼요. 이걸 해볼까? 예. 박치고. 저기.
따따따따 안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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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긴 거예요 이거. 이거? 예. 어. 이 회사 이 회사에 간 고무장갑 보나를 사. 더? 쉽게 두만에 늦대 주기. 아 더. 아니 딱 소리가 나야죠. 딱 소리가. 더. 더. 딱 소리가 나야 돼. 이곳에 탁 믹혀서. 더 두리번 돌려버려. 안 믿거라. 아니 아니. 딱 소리가 나야 돼. 자. 한 번 더, 한 번 좀 더 줘. 아, 됐고. 아이고, 난 막 누르래. 아이고, 뭐 저렇게. 아이고, 처자랑 사연 들어봐야 된다. 아니, 처지 커라. 아이, 처질 거 조금만 더 눌러. 잘 들려네, 할머니. 돌리지 마라, 그냥 조금 더 줄 돌리지 마. 팍 눌러. 더. 경도당의 시민 이런 게임도 막 재미있게 노시는 우리 한번 보여드렸다. 오늘 이 풍선 까치는 먹고 좋았다. 예. 야, 이제 공기가 좋긴 하다, 이제. 아, 가슴이 시원해요. 시원하다. 그거 이 동네가 이 약초 뭐여 이 진짜 이 제주도에 좋은 거는 이 동네 다 있어. 어디가 유명한 게 그거 아니고 하게 뭐가? 한라산의 그 전기와 이걸 품 버섯 버섯. 아 맞아 버섯 어디 있던 거라나. 아이고 참. 그 호모도 안 굽디가 그들을. 아니 난 거기 갈 일이 없지. 난 공부만 해놓으니 그런 어디 버섯 뿌리는 난 다 있다. 내가 오늘 방 버섯을 베아주 구매. 날 따라 없자. 그 뭐 인증받은 거라 그래. 아이고 어디 인증받은 거야. 빨 따라 없어. 이제 하나 이 산속에 그 버섯 있단 말이야. 이때라는 게 따라 없어. 그 버섯 뿌리기 하나 나 항상 나 계속 따라 없지. 나 날아갈 거 날아갈 거. 하나 아, 둘 셋. 아이고 소감스다. 아이고 반갑스다게. 아이고 이거 버섯 예, 이거. 예, 예. 아이고 반갑스다게. 아이고 이거 버섯 어랑어랑한 거 보라. 이저 이야 예. 이거 깊은 산 중에 오는 선녀가 한 분 계십니다. 괴미난 깜짝 놀란 이 선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냥 딱 이 한라산 이런 데서만 되는 거 아니고요. 예. 밑에 내려가 보면 안 되고. 예. 밑에 내려가면 예 나긴 나는데 이 버섯이 이렇게 두껍질 않습니다. 아, 아이고 막 볼라면 이거 아이고 영웅이 예. 두껍다. 예. 이야. 산 속에 와야 이만이 두껍. 예예. 예. 이 버섯도 괜한 인증을 받았디가? 예, 이거 유기농 인증 받아가지고 예 다 이거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이 주변도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하게 예 관리가 됨시니 그는 낭백해준 주변. 예, 이렇게 에이게. 깨끗하게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두왕 일러면 막 건강에도 좋고. 예, 예. 아침에 오면은 예
새소리, 노릇소리 아. 이제 다 들리고 예. 이제 그 이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마시면서 아. 그거 그 피톤 무슨 치드 아 그거 뭐 막 몸에 좋대니 이거 예. 그러나 간에가 이거 이 버섯이 다 먹으면서 자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고 가게 그리고 야. 이거 햇빛을 맞고 자라니까 비타민 D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나저나 우리 언제 이 저 버섯밭이 와볼 거고 하기 프라이팬에 혼하여 예예 그건 없어 그냥 본인이 따야 더 맛집니다 아, 예예 네. 예. 각자 딴 거 혼하식만 구워 먹을라 그냥 거물라 거물라 혼하식 거기 예, 예. 아니 제일 맛집 두 개씩만 딱 제일 맛 제일 맛집 생긴 걸로 예예 예. 뭐 어떤 기준으로 땄을까? 아니 이게 딱 보니까 나 얼굴처럼 둥글랩작하고 제주도 같이 딱 생겼잖아, 이게. 아, 제주도 고추로. 영원한 이게 최상품이지. 오케이. 이거 이걸 아이고 얼굴 선윤광 꼭 인형 딸망. 아이고. 나는 이게 무늬가 틀리더라고요. 네, 예, 예. 여기도 시커먼 것도 있고 저 안에. 예, 이게 흑화고. 흑화래. 흑화? 이거. 예, 흑화고. 이것도 종류가 있을까? 예. 이거는 맛이. 아이고 이거는 그냥 너부디디 한 거야. 너부디디. 이 버섯을 딱 입에 놓으니 좋다 좋다. 한라산 신선이 부럽지 아니야. 응, 부럽지 또 아니다. 인증받은 또 친환경 표고버섯. 아 좋다 이거 점 이거. 이제 그냥 맛 좋은 게 아니라 네. 그 까다로운 그 인증을 다 받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이거 허당 막 죽여 먹기도 하고 경도 해나실 거 아니고 이게 맨날 풍년은 아니었을 거 아니고 네. 겨울에 이제 네. 눈이 많이 오면 막 얼어버려가지고 이제 고생도 하고 많이 혼자 막 울마 예. 박수 한 번. 자 아이고 정말 아이고 고생하고 수고하셨다 진짜 예, 인증받은 표고버섯 만들잖아 아니야 진짜 소가수다 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거 할 거 아니고 예. 예, 더 어. 열심히 해서 더 예. 좋은 버섯 많이 만들어서 예. 우리 온 국민이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는 날까지. 맞아, 맞아. 예. 아, 역시. 그나저나 우리가 이거 아까 그 저 이거 이 판매장이 또 있잖아, 뜨가게. 예, 그. 이 버섯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막 한 거 막 있잖아. 예, 거기 한번 예. 매장을 한번 가봐야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가방 예. 갖고 다니면. 예. 예. 예, 살림조합을 한번 가보자. 예, 예, 예. 예, 옛날에 예. 가십주. 그립사. 예. 헌적 앞서.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여기 뭐 대표님 되십니까? 아, 예, 상무님. 아, 아이고, 우리 상무님은 예, 반갑습니다. 잘도 높은 자리 아니에요? 아, 지역 먹거리를 예. 농민이나 이렇게 직접 생산해서 예.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한 가게까지 다 결정하는 아. 예전 말로 표현하면 직거래 장터. 여기가? 예. 아. 그래서 아침 우리 저 표고버섯 다 갔다 왔습니다. 버섯에 많이 보고 아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공장 가서 한번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늘 공부했는지를 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퀴즈로? 이번은 나 한번 제대로 해야 그래 나 한번 딱 한번 자 퀴즈를 풀어서 선물도 받고 지식도 늘리는 아름다운 힘이다. 자 첫 번째 문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표고버섯을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로 여기고 땡땡땡땡땡이라 믿었다. 힌트 좀 드릴게요. 예, 예. 죽지 않는 식품이다. 이걸 먹으면 불멸의 식품. 오, 정답. 불멸의 식품. 불멸의 식품. 표고버섯 속의 성분이 예. 땡 여섯 개입니다. 땡땡땡땡땡땡. 이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한다. 아니 좀 힌트를 주신다면. 힌트 앞 글자 첫 글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글자. 예. 첫 글자. 예. 에. 에. 에스트로겐 아니다 이거. 오 비슷했습니다. 땡. 에스트롤. 에스트롤. 조금 그 앞뒤가 박혔습니다. 진짜 어렵다. 그럼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 주요 성분이 에르고스테롤 천연 비타민 D인데 아. 일반 생표고에서 나오진 않고 네. 요거를 햇볕에 받으면서 요 성분이 바뀌면서 아. 비타민 D로 천연 성분으로 바뀐다. 이야,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네. 중에 네. 최고의 상품인 땡땡땡은 버섯값 60% 이상
백화의 거북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얀 거. 정답. 하얀, 정답. 하얀 거. 백화호. 아, 정답입니다. 백화호 선수잖아. 백화호잖아. 이거. 많은 것이 있냐? 제주도가 인정한 제품들을 네. 아주 싸고 도민들에게 아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우리 예. 매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제주 로컬 푸드에 예, 많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런 품질 좋고 값싼 제품들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제품이 바로 제주를 대표하는 제품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화이팅 한번 해야 돼. 자,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인증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